그래서 어머님들 이 커리넷이라는 사이트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운영하는데 좀 적으실래요? 교재도 보면 있는데요. 커리넷이라고 그 다음에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면요.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어떻게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학교를 어떻게 하고 학교에 관한 정보 커리넷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아시면요. 굉장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독세계 2007이라는 게 있고요. 초등학생들 위해서 자 초등학교 부모님들 계시죠? 아로 주니어라고 초등학교 아이가 뭘 잘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제가 50분에 맞춰드릴게요. 그 다음에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시켜주세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하루에 4,50만 명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미래 꿈 실현, 미래 직업 전망, 외국의 직업 전망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자 커리넷과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어머님들도 가입하세요.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아이를 다 키우시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머님들이 이 검사를 하면요. 성인용 검사가 8개 있어서 어머님들이 어머님에게 맞는 직업이 50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라고요? 50가지. 예. 그 다음에 어머님들의 성격이 30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라고요? 30가지 성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어머님들이 최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제가요. 그 선언한 40분 봐가지고 두 달 만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친구딸. 근데 지금 23년째 후회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선택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대학